전국이 우리의 첫 승에 들썩이고 있지만 그 어느 곳보다 열기가 뜨거운 곳은 역시 경기가 벌어진 이곳 부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부산역 광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조수환 기자. 네, 부산역 광장입니다. 예, 그곳 분위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벅찬 첫 승을 지켜본 시민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흥분 그 자체입니다. 너나 끝없이 승리의 도취에 눈물까지 흘리는 시민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산역 광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주변에는 경기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많은 축구 팬들이 모여 월드컵 첫 승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전 첫 경기가 열린 부산은 더더욱 흥분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부산역 광장에는 약 6천여 명의 축구 팬들이 지척에 있는 경기장에 가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며 대형 스크린을 통해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황소웅 선수가 첫 골을 터뜨리자 부산역은 시민들의 함성으로 떠나갈 듯 요동쳤습니다. 두 번째 골에 이어 심판의 휘슬이 한국의 승리를 결정짓자 한국 월드컵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부산에서 세워졌다는 감격에 시민들은 더욱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역을 오가는 시민들의 표정도 대부분 상기돼 있고 월드컵 16강의 기대가 현실로 다가왔음을 피부로 느끼는 듯합니다. 이밖에 해운대 해수욕장에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경기를 지켜본 수많은 축구 팬들이 폭죽을 터뜨리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내친 김에 나머지 두 경기도 승리해 한국이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부산역 광장에서 MBC 뉴스 조수환입니다.